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 마음속에 생각이 먼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패배의식과 저주의식과 낭패의식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서 아무리 철이하고 금식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러니 거기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달라져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자꾸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됨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도 점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승리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강건하게 됨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넘쳐나가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여러분도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남의 치료를 위해서 내가 간구해 줄 때 내 자신도 함께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순종과 믿음과 드리고 나누어주는 삶을 우리가 강조해서 점점 남에게 나누어 줄 때 여러분과 나에게 생동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삶을 나누어 주고 마음의 긍정적인 삶을 나누어 주며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내 환경 가운데서 물질도 나누어 주고 내 속에 있는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비로소 더욱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하셔 안겨주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니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힘차게 쥐고 있어야 더 잘 살게 되는 줄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하늘나라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들어오는 만큼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 드리고 드리는 생활을 계속할 때 갈릴리 호수같이 신령한 생명이 자꾸 부어주고 물질의 축복도 건강도 자꾸 부어주고 그만큼 밖으로 자꾸 나감으로 말미암아 생동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누어 주기를 거치고 내 속에서 거쳐버리면 모든 것이 그 속에서 썩어져버리고 죽어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주심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내어줌으로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물질을 줌으로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십시다.